16년 전 큰 교통사고로 몸이 불편한 51살 문후상 씨. 중국 요리집 배달원으로 일하며 중증 장애인들에게 무료 음식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저도 장애를 입었고 저도 휠체어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퇴원하기 전부터 병원에서 가졌던 이런 구체적인 생각들을 실행으로 옮긴 것뿐입니다. 문 밖이 두려웠던 한 장애인은 정성 어린 음식이 배달되자 서툰 말로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음식 보니까 어떠세요? 그렇죠. 좋아요. 지난 17일부터 광주 광산군의 중증장애인 600명에게 무료 음식 배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문후상 씨의 주도로 무료 음식 배달이 시작됐고 뜻을 함께하는 음식점과 배달원이 하나둘씩 늘어 지금은 30여 명에 이릅니다. 마음도 좋고 이렇게 저도 이렇게 맛있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어요. 이렇게 많이 많이 드시고 이렇게 좋은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 씨와 참여 음식점들은 자발적 후원을 받아 장애인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더 많이 배달할 예정입니다. KBC 이준호입니다.